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할머니의 병이 얼른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편안함이라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들을 준비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집앞 공원으로 함께 산책 갈래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싶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따뜻한 햇살도 느꼈어요. 할머니의 몸은 비록 다 낫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편안했어요. 산책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도록 할게요. 앉아있는 모습을 먼저 그리고 의자를 그려줄 거예요.
의자를 그리도록 할게요. 의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이사이에 그려주면 됩니다. 의자의 뒷다리는 이렇게 가려지고 짧게 보일 거예요. 앞에 있는 다리는 좀 더 길고요. 네, 칠해 보도록 할게요.
V자를 칠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에 잔디와 땅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땅, 잔디, 하늘을 색연필로 연하게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배웠던 배경을 그려봐도 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도 따뜻한 날씨에 산책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편안한 마음을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편하게 그림을 그리면 왠지 모르게 그림도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